글로벌 이슈 수요일에는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구정은의 수상한 GPS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인도가 지난 4월 19일부터 총선이 시작됐잖아요. 꽤 네. 긴 기간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 인도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의회 이렇게 네. 구글 검색해보면 중국 전국인민 대표대회 전인대가 나와요. 네, 네. 뭐 인원이 한 3천 명 정도 되니까. 근데 뭐 의회라고 부를 수는 없죠.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인도가 세계 최대 민주국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예. 예. 총선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전에 먼저 작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도 북쪽의 그 히말라야 산악지대 쪽에 중국하고 늘 국경 분쟁 벌어지는 아루나찰 프라데시라는 주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큰 주인데. 여기에 사실 저도 이 지역 처음 들어봤습니다. 안자우 안조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에서도 완전히 동쪽 끝자락에 있더라고요. 또 외진 곳이군요. 예, 지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미얀마 여기 세 나라 국경에 만난 곳인데 거기에 말로감이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이제 네. 여기 투표소가 있는데 총선 시작된 4월 19일에 그 투표소는 투표 완료. 투표율 100%. 유권자가 단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네. 올해 44살에 수켈라 타양이라는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오후 1시에 투표를 마치면서 100%가 됐어요. 네, 끝났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한 투표소를 마련을 하는군요. 이렇게. 이 여성이 아,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서 기쁘다. 투표할 기회를 줄 당국에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네.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렇죠. 이 사정을 읽어보니까 뭐 감사할 만하더라고요. 인도 법에 따르면은 네. 모두 유권자가 자기 등록된 주거지에서 2km 안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돼요. 일종의 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긴 한데 네. 근데 이 투표소는 이 타양이라는 여성이 투표하는 이 마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여성이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대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봤더니 40km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한 명의 유권자를 위해서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제 투표 부스를 설치를 한 거죠. 와. 워낙에 외딴 산악지대고 네. 근데 재미난 것이 네. 지난 선거 때는 유권자가 두 명이었답니다. 두 명이었어요? 예, 한 명은 타양하고 한 네. 명은 벌거주이던 남편. 아, 그 2014년에는 네. 남편과 같이 살았는데 있는데, 지금은 벌거 근데 중이어서. 이번에는 그 남편이 아. 이제 다른 투표소가 있는 곳으로 이름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통신 보도를 보니까 네. 아,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라는 이 주의 선거 관리원은 거의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전체 2200 몇 개 투표소가 있는데 네. 그중에 228개가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투표를 받으려고 선거 요원 네. 60명 이상이 61명인가는 네. 이틀 동안 걸어서 이동을 하고 7명은 무려 사흘 동안 히말라야 트레킹을 해서 가지고 투표 부스를 설치해서 이제 받아왔다고 합니다. 투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네. 한다. 네. 정말 투표의 진심이다. 네. 인도가 그런 나라군요. 근데 총선이 지금 44일 동안 치러지거든요. 워낙 네. 이제 나라도 크니까 네. 지역마다 뭐 또 사정이 다 다르겠어요. 네, 어떤 데는 보니까 뭐 자연보호구역에 설치된 것도 있고 뭐 선박용 컨테이너에 설치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데 이게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네. 이게 록사바 하원인데 네. 의원 543명을 뽑습니다. 네. 2019년 총선을 능가한 역대 최대 규모 선거고 6월 4일에 이제 결과가 발표되는데 투표일 기준으로 보면은 44일. 그다음에 선거운동이 공식 개시된 날로부터 치면은 82일 동안의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잠깐 인도 의회를 살펴보면은 네. 이제 인도 의회는 양원제예요. 상하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라지야사바라 그래서 명목상 그 뜻은 국가 원로 회의예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상원인 거고 상원. 그다음에 록사바 네. 이름은 뭐 이제 뜻은 인민의회인데 네. 이 중에 이제 하원인 록사바가 선거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의회고 이 상원격인 라지야사바의 의원은 그 주별로 주의회 의원들이 이제 비례대표로 선출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하원은 대체로 한 550명, 상원 250명 정도인데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원 선거하고 소선거구제예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데 이 543개 선거구 모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또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유권자가 9억 명이 넘는다면서요. 10억 명 가까이 됩니다. 와. 인구가 지금 뭐 14억 4천만, 15억 막 이러는데 그렇죠. 9억 7천만 명이에요. 이게 뭐 보니까 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인구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보다 유권자가 갑자기 1억 5천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뭐 주민등록 같은 그런 걸 중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시민이 되는 건데 그렇겠죠. 네. 그게 등록이 안 돼 이제 가려진 주민들이 워낙 많았던 태어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신고도 안 하고 뭐 학교도 안 보내고 뭐 이렇게 했겠죠. 특히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여성 유권자 숫자가 너무 적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열심히 이번에 유권자 등록을 늘렸는데. 아마도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인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일 거고 네. 이번에 유권자 중에 2억 명 가까이가 20대 이하입니다. 거기다 이번에 또 몇몇 개는 주 의원 선거하고 그다음에 또 뭐 보궐 선거 이런 것도 좀 같이 실시되는 게 있고 네. 또 이 선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왜 44일이 되냐면 총선이 7단계로 치러져요.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예, 규모 스케일입니다.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44일 사이에 7개 정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 어떤 주는 그 중에서 하루를 골라서 치르고 어떤 주는 뭐 두 개로 나눠서 치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우타르프라데시라고 인도에서 가장 큰 주가 있어요. 네네. 여기 주민이 2억 4천만 명입니다. 이 주 하나에. 예, 부러질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는 7 날짜, 그러니까 7단계 전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이 역대 최대 선거이고, 그 다음에 역대 두 번째로 긴 여정인데, 제일 길었을 때를 찾아보니까, 영국 식민통치에서 독립해갖고 처음 치러진 선거가 1951년부터 52년 요 사이에 걸쳐져 있는데, 네. 투표 완료하는데 그때 워낙에 처음이기도 했고 뭐 이해는 되죠. 그래서 그렇죠. 거의 넉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인도 선거 이야기. 네, 선거가 시작된 후에 일부 지역에서 지금 또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사실 선거 네. 기간이 길어진 것도 그러면은 7일을 모아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딱 치러버리면 그렇죠.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제 뭐 투표 관련 폭력 사태나 뭐 부정 선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네. 이 과정을 감독할 연방 보안군을 배치해야 되는데 네. 이 여러 지역에 보안군을 배치해야 되니까 이제 교대로 해야 돼 가지고 이렇게 길어진 거고 이 선거 요원 보안 요원만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진짜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네요. 그렇게 했는데도 투표 시작되기 전에 동부의 이제 서벵골 주에서 이제 서로 라이벌 정당 지지자들끼리 뭐 연루된 그런 충돌이 있었고 예. 또 그 마니푸르주라는 곳 여기서 21일에 이제 11개 투표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다 무효로 하고 여기도 재투표를 하기로 했죠. 네. 이번 총선에 뭐 경쟁하는 정당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정당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다당제 입헌 민주국가이고 정말 정당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그냥 크게 두 줄기예요. 네. 바라티아 자나타 BJP라고 부르는 인도 집권 모디 총리 쪽 당하고 네. 그다음에 인도 국민회의 이렇게 두 당이 지배하는 구조고요.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네. 이 두 거대 정당이 군소 정당들을 다 끌어모아서 네. 선거 연합을 구성을 해요. 지금 판세로 봤을 때는 그 BJP가 주도하는 국민민주동맹이라는 그 BJP 주도 연합이 일단 우세하고 예. 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이 BJP 이 당만의 의석이 기존은 300석 가까이 돼요. 그리고 여권 연합을 다 합치면은 나머지는 좀 군소 정당들이라서 한 350석 조금 못 미치는 이제 거대 여권이고 네. 이 BJP는 이제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을 내세운 그 중도 우파 진영이고 네. 뭐 최대 성과로 꼽는 것 역시 모디 집권 기간의 경제 성장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네. 또 이 힌두 민족주의 이제 민족주의라 그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무슬림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차별하고 좀 인권 분야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이제 그 맞서는 정당이 인도 국민회의인데 예, 여기가 네. 이끄는 선거 연합이 인디아입니다. 이게 원래 풀어서 쓰면은 인도 국가개발 포용 연합인데 영어 약칭을 그렇게 맞춘 거죠. INDIA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대표한다. 예, 예. 이렇게. 근데 이 연합이 차지한 의석이 117석밖에 안 되고 또 국민회의 의석도 지금 51석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국민회의가 그 네루의 정당으로 예, 워낙에 예. 인도 국민회의 유서 깊은 정당이죠. 뭐 네. 내셔널 콩그레스 그냥 인도에서는 콩그레스 하면은 이 정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당이 결성된 게 1885년 말입니다. 진짜 네. 유서 깊죠. 그러네요. 그때 영국 식민통치하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네. 현대 민족주의 정치 조직이었고요. 1920년 이후에 국민회를 대표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마하트마 간디죠. 네. 예. 인도가 1947년 영국으로 독립하는데 국민회가 뭐 큰 몫을 했을 뿐만 그렇죠. 아니라 네. 뭐 세계 민족주의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요. 독립 후에도 20세기 거의 내내 사실은 많은 기간을 인도 정치를 이 당이 지배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 그 다음에 또 그 딸인 인디라 간디가 오랫동안 이 당을 맡았었죠. 네. 그래서 국민회의가 독립 이후에 이제 17차례 총선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집권 기간을 하면 54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인디라 간디는 이제 간디 여사 한국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기억할 거예요. 이제 1984년에 암살당했고 네. 그 아들 라지브 간디도 총리했는데 90년에 암살당했고 그 라지브 아내 소니아가 국민회 이끌다가 또 라지브와 소니아의 아들 라훌이 이끌다가 2019년부터 다시 엄마 소니아가 하고 이렇게 사실 좀 족벌 정당이 네. 돼버린 그러네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세력이 많이 줄었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디가 이끄는 정당이 네. 이 국민회의가 장기 집권하는 동안에 약간 사회주의성 혼합경제 이런 거 하고 이제 네. 인도가 세속주의 국가로 이렇게 종교 영향 배제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정체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경제가 우선이다 해서 부상한 것이 BJP인데 1990년대부터 세력을 확대했고 특히 지금 모디 총리 2014년에 취임해서 10년간 집권하고 있고 이번에 3년이 넘어서는 이제 노리고 있는데 네. 뭐 물론 뭐 이 두 정당이 이끄는 정당 연합에 속하지 않은 정당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 공산당이라든가 뭐 네. 여러 정당이 있긴 해요.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걸까요? 역시나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경제 일자리. 문제, 일자리. 네. 그렇죠. 네. 전국 실업률은 약 7%인데 청년 실업률이 지금 한 23%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 이슈가 이제 힌두 민족주의입니다. 네. 인구 중에 한 70여 퍼센트는 힌두교도지만 무슬림이 한 15%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기독교 뭐 그다음에 뭐 이슬람과 인도의 혼합으로 나오니 시크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람 만디르라는 힌두교 성지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원래 이슬람 사원이 있었는데 그 종교 갈등이 이 지역에서는 오래됐었어요. 근데 92년에 그때 BJP가 1당에 올랐을 때 힌두교도 20만 명, 이슬람교도 2천 명을 정말 끔찍하게 학살을 하고 모스크를 파괴했어요. 그렇군요. 뭐 이제 뭐 살인범들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모디 정부가 거기다가 아예 모스크를 없애고 힌두 사원을 지어버렸어요. 아, 이건 예, 좀 2천 예. 명이 학살된 곳에 사원을 짓고 나서 2,900억 원 들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모디 총리가 그런 무슬림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상처인 이곳에 그 힌두교 사원 새로 지은 곳에 개관식 나타나가지고 세력을 과시했는데요. 뭐 비행기로 꽃 뿌리고 발리우드 스타들이랑 뭐 줄줄이 전 세계 동원해서 데려오고 완전 초호화판 선거 출정식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디 정권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뭐 핍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무슬림 차별을 법으로 지금 제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디 자체가 총리가 되기 전에 주지사 시절에도 네. 이 무슬림들 겨냥한 힌두교도들의 폭력 사태에 스스로가 약간 선동하고 방조했다. 이때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번에도 야권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종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참 이게 어느 나라나 똑같지만 이 선거 자금 끌어모으기하고 그다음에 야당 지도자들 막 이렇게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에서도 역시 선거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모디 연임은 뭐 거의 이제 결과는 나온 같아요.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 집권 BJP 연합에 맞서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에는 네. 빅텐트라 그러잖아요. 네. 엄청 끌어모았어요. 24개 정당을 모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군요. 실제 힘이 얼마나지만 10년간 인도의 경제 성적표가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디 네. 총리를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모디 측의 승리는 기정사실이다. 이제는
얼마나 이기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인도 총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사라본의 노래 A Lover's Concerto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